와우! 어디가 실크고 어디가 피부인지 지금 구분이 안 돼. 아까 전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신랑님은? 첫 번째 거 기억이 안 나요. 뭘 CG로 입혀 그냥. 생일 아니에요. 내일모레 내 생일이어서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워크맨 4주년이에요. 아까 워크맨의 생일인 거니까.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워크맨이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제 다른 프로그램도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 난 내 생일 그건 줄 알았어. 역시 역시 사랑하는 성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와, 고마워. 저 사진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나 저게 멋있는 줄 알았어. 저때 머리 길르면 약간 내가 이석구 머리 길렀을 때 느낌인 줄 알았어. 오늘 근데 왜 세미 정장 입고 오라 그랬어? 어디에 그렇게 세미 나서? 오늘 하나로 만들어진 짝짓기 유흥업소니? 후회 날을 맞이해서. 아, 웨딩 업체야? 웨딩 플래너. 웨딩 플래너? 오케이 좋았어. 결혼을 못하게 만들어줄 거야. 원래 결혼을 하게 하려면 단점들을 다 얘기해야 돼. 도와주라고 하는 거. 이게 도와주는 거지. 최악의 악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난꾼 없어도 서울역에 가서도 살 수 있겠어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럼 된 거지 뭐. 근데 그건 정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지. 어, 좋다. 어, 이거 깔끔하네. 웨딩 플래너는 깔끔해야 돼. 아, 메이크업 하고 올 거야. 아, 메이크업 하면 안 된다. 예비 신부들이 나한테 받으면 안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소연 플래너고요. 어? 배우 김소연 씨랑 이름이 같으시네. 펜트하우스 막장의 아이콘이잖아. 결혼시켜놓고 또 막장으로 만드시는 거 아니야? 파혼하는 모습도 많이 보셨죠? 아, 그건 너무 많이 보죠. 이런 것들을 우리 작가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아, 일단 결혼 전에 많이 싸워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서로 최악의 모습을 보고, 그것도 보고. 네. 그래, 예쁜 모습만 보고 결혼했다가 큰 코다 친다니까. 네. 맞아, 서로의 바닥을 봐야 돼. 드레스 셀렉에 가야 돼요. 드레스 샵에 절대 늦으면 안 되거든요. 10분 늦으면 안 입혀져요. 진짜? 그래서 저희 빨리 가야 돼요. 얼레스. 빨리. 늦었어. 가면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가서 사진 잘 찍어주세요, 신부님 거. 가능하면 일반 카메라로 해서. 아, 일반 카메라로? 동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아. 여기가 다 메이크업샵, 드레스샵, 성지 이 건물이거든요. 아, 오케이. 저희 신부님.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선남 선녀시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이쪽 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쾌적하다. 신부님 오늘 실크랑 비즈 둘 중에서 혹시 어떤 거를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실크 주로 소리 지세요. 와우, 실크 베이비! 저희 홀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밝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밝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 뭔가 밝은 이미지시니까 비즈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조명이 화려할 테니까 번쩍번쩍하는 느낌으로. 밝은 실크. 밝은 실크가 저를 잘 어울린다. 일단 네버를 가지고 올까요? 아, 예쁘다. 5월달 예식이에요. 덥잖아요. 약간 이런 모기장 스타일 어떤가요? 시원하게 바람 솔솔 들어오게. 근데 보니까 우리 신부님께서 낡은 이미지. 맞아요, 맞아요. 강하게 가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거랑 요런 느낌. 깨끗하게. 너무 예쁘실 것 같아요. 딱 아내분의 그 맑은 단아한 이미지와 찰떡인 드레스를 찾았습니다. 예식 일자는 어떻게 되세요? 5월 28일이요. 너무 좋다. 영혼 없으신. 제가 키면 안 된다고요. 이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따가 신부님 나오시면 영혼 없이 무조건 소리 지르고 박수 크게 치셔야 돼요. 근데 경험자예요, 경험자. 아, 처음이 아니세요,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드레스 초 때 했으니까. 아, 네. 그 카메라.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는 거죠? 네. 드레스 디테일이 사진으로보다 동영상이 더 잘 보여요. 문이 열리네요. 자, 예비신랑 소리 안 지르고 뭐 하세요? 박수 치셔야죠. 아, 동영상. 이렇게 좀 가까이 드레스 디테일 보이게. 디테일 보이게? 거의 현미경 수준으로 지금. 근데 너무, 너무 잘 어울리신다. 우리 신랑님은 어떠세요? 예뻐요? 옷이 예뻐요? 신부님이 예뻐요? 신부. 아이, 잘했다. 성공. 다음 볼게요. 네. 한 세네 벌 갈아입으면 갈아입는 사람이 더 힘든 건데 보는 사람도 지치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이게 갈아입는 사람들은 텐션이 점점 올라가요. 왜냐면 여자들은 공주놀이 하니까. 아. 근데 이제 신랑님들은 저랑 같이 옆에서 다크 막 이렇게 내려. 그렇지, 우리 머슴놀이 하는 거니까. 항상 신부님과 같은 의견을 내세요. 그럼 빨리 끝나요. 오호호. 와우! 어디가 실크고 어디가 피부인지 지금 구분이 안 돼. 아까 전 거랑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신랑님은? 첫 번째 거 기억이 안 나요. 이런다니까. 우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엔 빨리 이 시간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시간이 마무리됐으면 하는 이 마음. 심하이. 혼자 싶고 네. 아홉 번째 걸려있었던 거. 감사해요. 한 번 더 본대요. 심하이가 좀 늦어질 것 같은데요? 네, 보낼게요. 오. 이 천 자체가 훨씬 고급스러운데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어나더 레벨인데? 하나씩 품절이 더 있어. 안 입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네. 자 마지막이니까 힘내서 파이팅 하자. 오! 하이! 나이스! 나이스! 마지막 때 제일 잘해주시네.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근데 저는 재질이 아까 저는? 저도 아니에요. 신부님이 가까운 데서 봐서 그러는 것 같은데 멀리서 봤을 때 그 젊게 더 날씬해 보이거든요. 진짜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진짜 신부님 말씀에 또 공감이 돼서 아까 그거를 이 모양으로 제가 잘라드릴게요. 심하이. 잘 먹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항상 이렇게 식사를 푸짐하게 하세요? 아니요, 거의 식사 못해요. 원래는 여러 명의 신부들 케어하면은 질문이 여러 가지로 계속 오거든요. 동시에 몇 쌍을 커버하시는 거예요? 많으면 100팀을 100팀을 동시에 관리한다고요? 그 신랑 신부님들이 다 기억이 나세요? 다 기억나요. 쉬시는 날이 없으시겠는데? 돈 엄청 버시겠다. 이분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1000을 넘게 찍었어요. 1년 만에 월 1000을 번다고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 한 달에 얼마까지 찍어보셨어요? 2000 좀 덜 되게. 그거 알려주세요. 이게 프리랜서 시장이니까 어떤 능력이 있어야 월 1000을 찍을 수 있고 일단 꼼꼼해야 돼요. 그리고 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 신부님 뭐가 지금 아쉽다 막 이런 거를 센스 있게 딱 봐주는 그런 능력. 네. 능력만 있으면 잘 버시고 하는데 그래도 뭐 힘든 점들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원래 무급으로 시작해요. 본인 손님이 생기기 전까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예식이 끝나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서. 파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 세팅하다가 파혼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대부분 플래너들은 못 받아요. 두 분은 잘된 케이스지만 지금 무급으로 돌아다니시는 웨딩 플래너 분들도 정말 많아요. 은근히 그러면 진입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겠다. 안 하거든. 저 오늘 퇴사할게요. 본인들 결혼식도 되게 눈높이가 높을 것 같아요. 전 높아요. 전 일단 촬영을 세 번 할 거고요. 그 신랑은 무슨 잘못이에요? 드레스 몇 벌 입으실 거예요? 드레스는 최대한 많이. 나 이분이랑 결혼 안 해. 선배님은 어떤 결혼식 꿈꾸세요? 저는 약간 야외에서 하고 싶은 로망이 있어요. 근데 변수가 있죠, 날씨.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비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다들 투명 우산을 쓰고 결혼식을 진행하는데 그게 또 생각보다 로맨틱해요. 멀리서 보면 로맨틱할 수 있지만 우산 쓰고 있는 하이패랑 이따가 이제 상담하러 고객님이 오실 거예요. 보통 하은이가 결혼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이럴 때 그냥 돈 좀 써라. 우리 웨딩 플래너들이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절대 안 돼! 근데 또 여자들의 마음은 좋은 거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이걸 건드린다. 웨딩 플래너들은 남편이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혼식의 꽃은 누구? 신부님. 신부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10년, 20년이 행복하실 겁니다. 스드메 전에 해야 될 게 뭐죠, 혹시? 스드메 전에? 웨딩홀을 잡아야겠죠. 웨딩홀 잡아야죠. 웨딩홀을 리스트업 해드리고 나서 방문 상담까지 잡아드리는 게 플래너의 몫인데 분리의 식인지 동시의 식인지 예산 때는 식대를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제일 비싼 게 얼마예요, 우리나라에서 식대, 원탑? 제가 진행했던 손님 중에서 중국 부자셨는데 1인당 50만 원짜리 하셨거든요. 1인당 50만 원. 어디 중국집에서 하셨는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일정이죠. 시간대 체크해야 돼요. 보시는 지역이 어디신지 최소 보증이라도 홀 느낌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웨딩홀은 딱 그 정도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거 뭐죠? 스드메. 스드메 가야지, 스드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내 촬영만 하는 인물 위주의 스튜디오, 정원이 같이 섞인 인물 위주의 스튜디오, 배경 위주의 스튜디오. 드레스 같은 경우는 실크랑 비즈 이렇게 크게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실크랑 비즈? 이 사이에 있는 게 레이스예요. 유명 연예인들이 요새 레이스를 많이 하는 추세기도 해요. 김연아가 이번에 그 손예진. 이분들 얘기만 하면 그냥 이분들 따라가실 것 같은데, 보통 신부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면 현혹이 되긴 해요. 플래너로서 현혹되지 않게끔 너한테 맞게끔 스타일링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서 전체적인 걸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김연아, 손예진 씨의 드레스에다가 결혼했던 장소에다가 결혼한 남자로 바꿔주세요. 메이크업은 크게 아이돌상과 배우상이 있어요. 샵을 조금 나누기는 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에비니 준호가 좀 유명한데 깨끗함의 상징? 5월 25일 손님께 망함이 됐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 정도예요? 저 다음 결혼식은 여기서 해야겠구나. 아 저는 근데 리마인드라 이런 거 많이 하시는 거 추천드리긴 해요. 어? 리마인드 얘기가 아니었나? 반갑습니다. 뀨풀입니다. 웨딩 플래너 뀨. 이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자 지금 이제 결혼 날짜는 그럼 아직 안 잡으신 거예요? 날짜는 킹성규님이 하시는 날짜고. 두 분 날짜를 제가 잡아달라고요? 제가 여기 이제 3일자 부분을 체크했거든요. 이것도 인연이니까 수요일 아침 7시 되세요. 그럼 일단 저희가 홀부터 좀 봐야 되잖아요. 네. 일반 쪽이 가까우세요? 고급 쪽이 가까우세요? 마음은 오, 어떻게 아내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사실 저도 마음은 명품이지만 나이스. 그럼 명품 외식으로 가겠습니다. 최소 2,000부터 갑니다. 너무 갑자기 올라왔어요. 네, 하이엔드로 가셔야 돼요. 한 번 있는 결혼식은 신부를 가장 빛낼 수 있는 결혼식으로 만들어드리는 게 나중에 후회가 없다. 저 이제 뭐 반스까지 털론을 아, 죄송한데 좀 팬티를 입고 계시고 하나하나 좀 여쭤보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분리 예식을 원하세요? 아니면 동시 예식을 원하세요? 동시 예식이요. 근데 저희 그 네. 예비 시아버님이 추천해 주신 곳이 어디죠? 플로팅 아일랜드라는 곳이요. 아 평소에 좀 약간 플로팅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일정을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나름 로망이 봄에 신부를 하고 싶어서 샤워? 지금 딱 날씨 딱 좋네요. 이제 토요일 토요일 원하시고 어, 네 근데 날짜가 조금 빡세네요. 아, 꽉 차있나요? 예약이 벌써 거의 마감인 곳들이 많아서 그러면 그래도 4월을 원하시니까 내 후년으로 할게요. 25년 4월로 자 그럼 식장은 저희가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드리도록 하고 신부님께 제일 중요한 건 스드메 아니겠습니까? 네. 캡처 혹시 해오신 거 있으세요? 봐오신 거 중에? 있어요. 네. 주변에 꽃 있고 뭔가 자연 광처럼 그렇지. 오빠는 약간 노을빛의 그런 야외 아, 그 분위기 저희가 그와 관련된 앨범들이 또 있거든요.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캡처에 오신 게 그린어리한 스튜디오로 찝어드리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데 갖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데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노을씬 좋아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하나 챙겨가고 더 보여드리면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더 헷갈리기만 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분위기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체크를 해놓을게요. 네. 근데 보실 때 모델은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스타일링도 바뀔 거라서 스타일을 저는 이런 배경 어머 이거 좋다 오 이런 이거 브라운 톤도 너무 좋네요. 되게 고급진 집에서 살 것만 같고 혹시 모델분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아니죠? 인물 보지 말라고요. 인물 보지 말라고. 여기도 약간 인물 중심인 거죠? 맞아요. 네. 이런 분이 마음에 드세요? 아니 지금 정확하게 사람 얼굴만 나와 있는데 이런 이런 스튜디오까지 됐고 메이크업은 저희가 또 가격대별로 준비되어 있는데 제일 저렴한 곳이 블루클럽이라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아이돌 스타일로 할 것이냐 배우 스타일로 할 것이냐. 근데 얼굴이 워낙 화려하시고 이목구비가 약간 서구적이시잖아요. 화장까지 너무 화려한 것보다는 단아하게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돈은 결혼식 날 다음에 받을 거니까 만약에 전날이든 한 달 전이든 파혼을 하신다 그러면 원래 저희는 10만 원만 받는데 두 분은 워낙 우리가 관계가 좋으니까 10만 원도 안 받을게요. 언제든지 파혼하셔도 돼요. 무료로 파혼 시켜드릴게요. 아까 저희 신부님 웨딩홀 방문상담 일정 잡아드리려고 해요. 처음 전화할 때 안녕하세요 저희 베리그 웨딩인데요 내년 4월 토요일 보고 있고요 방문상담 일정 언제가 제일 빨리 잡히나요? 이렇게 아 오케이 호텔 서울 웨딩 센터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베리굿 웨딩에서 전화드렸는데요 내년 4월 토요일 점심시간대로 보고 있고요 3월 토요일 일정도 마감이세요 5월도 없을까요 토요일? 네 그럼 언제까지 마감이 돼 있는지 토요일 중에 지금 토요일날 보시면 7월은 가셔야 되세요 7월 알겠습니다 대박이죠 우리나라 지금 결혼하는 인구가 줄었다는 뉴스가 맞아 그러면? 유명한 곳들만 차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질 곳들은 거의 다 없어져서 요새 거의 다 잡긴 돼요 오늘부터 전화하겠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베리굿 웨딩입니다. 내년 4월 토요일 점심시간대 자리 있을까요? 현재 4월 토요일 일정 자체 마감입니다. 와 가장 빠른 방문 상담 일정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4월 26일 수요일 10시에 전화 주시면 방문 상담 접수 예약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픈 10시 한다 그랬잖아요. 한 300통씩에도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BTS 티켓팅이구나, 이거. 네. 안녕하세요. 베리굿 웨딩입니다. 저희가 단연 시간을 300 오셨을 때만 드려요. 안녕하세요. 베리굿 웨딩입니다. 내년 4월은 지금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바로 지금 현재로서. 지금
다 마감됐어요. 네, 일정이 지금 다 안 잡히네. 좀 더 전화해볼게요, 그러면. 그만하고. 아, 진짜 이런 거예요? 웨딩 플래너가? 계속 이거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만해요, 전화. 결혼 더러워서 하겠어요. 신부님에서는 웨딩 플래너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님? 우선 도착하면 신랑 신부님의 짐이 너무 많아요. 아하. 우리 짐이 잘 왔는지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액세서리 해드릴 건지, 소품은 뭘 해드릴 건지를 봐드려야 돼요. 아하. 우리 타이를 한번 먼저 골라볼까요? 사실 신랑은요, 이 웨딩 사진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신부에 의한, 신부를 위한 선택만 하면 됩니다. 무슨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멋쟁이 신랑님들 얼마나 많으세요? 아, 그래요? 신랑님 일로 오세요. 타이 원하시는 스타일 있어요? 그냥 장성경님이 골라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무예 타이로 갈게요. 무예. 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우시다. 갑니다. 그대로 잠 움직이면 좋아요. 신랑이 이렇게 신분이 내다볼게. 어, 좋다. 오, 어, 미쳤어. 어, 내가 다 심쿵해. 어, 너무 자연스럽다. 작가님, 귀걸이 한번 바꿔도 될까요? 어, 예, 좋아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좀 화려한 것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주렁주렁으로 갈게요. 우리 신부님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많이 설레세요? 아니요. 어? 예상치 못한 답변. 설레요. 안 계신 줄 알고 진심을 얘기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고생했어. 돈이 없는 것 같은데? 돈이 없는데? 없죠. 무급이잖아요. 계약 성사되기 전까지. 와, 이렇게 하고 돈을 천 원 한 장 못 받는다고?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월 천 원 번다고 하시니까. 어, 난 모르겠네. 아니, 일 자체는 되게 재밌고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 재능을 쓰고 무급이면은, 나도 모르게 무급으로 버티다 한 10개월쯤 버텼고 2개월 남았을 때 갑자기 신랑 신부들한테 화낼 것 같아. 아, 이 정도 했으면 팁도 좀 주고 해라! 하면서 무급? 이거 미친 짓이지 이게. 결혼으로 이행시 오케이. 결국엔 혼. 혼자야. 결혼으로 이행시 결국엔 혼. 혼자다. 이제 스드메. 스가 뭐죠? 스트레스. 드는? 드러워. 레는요? 웨스코.